둘, 셋! 안녕하세요, 하이라이트입니다. 야, 벌써 또 설날입니다. 네. 집같이 설날에. 작년 설날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. 어저께. 완판 상사하면서 하지 않나요, 작년에? 작년이 완판이에요? 그 추석. 나올 뻔 했네요. 어찌됐든. 네, 네. 또 이렇게 설날이 찾아왔는데, 네. 여러분들 이번에도 안전운전 하시고, 네. 네. 정말 가족분들과 좋은, 네.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, 또 설 음식이 좀 고칼로리이긴 합니다. 아, 네. 네. 하지만 오늘 많이 드시고, 네네네. 네, 네. 그 이후에 빼면 되니까. 아, 네. 맞죠, 맞죠. 아니, 뭐 뺄 필요도 없어요, 사실. 뭐 귀신이 고칼로리다. 네. 맞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맛있나? 여기까지 할 거예요. 닫아버리셨네요. 예. 어쨌든 뭐 오랜만에 만나는 또 친척분들이랑 또 즐거운 얘기 많이 하시고요. 네. 예, 뭐 잔소리나 뭐 그냥 뭐랄까요, 그런 안 좋은 얘기보다는 아 좋은 얘기로 맞아요. 이렇게 덕담을 주고 받으시면 네. 참 좋을 것 같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또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네. 근데 지금 저희가 일본이잖아요. 일본에서 네, 인사를 네.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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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많이 춥다고. 정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, 네. 눈도 내리고 네, 그러다 네. 오면 길도 얼고 네, 그러다 네. 오면 빙판길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운전도 조심하셔야 네. 되고 네. 성묘 가시는 분들도 맞습니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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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들 안전 유의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3년도 저희 하이라이트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